안녕하십니까. 경남FC 감독 설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뭐 인스타로 소통을 하고 또 도민구단 감독으로서 우리 선수들을 독려해서 예, 도민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분들이 경기장 올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또 우리가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예, 홍보를 또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변화를 주거나 이게 새로운 어떤 철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연한 것들을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 그런 시도들을 그 감독이 되면은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뭐 실현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결과를 만들어내서 경남FC가 그 전에 뭐 보여줬던 멋진 모습들, 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런 기대감들을 보여주면서 결과와 팬들의 관심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정말 진정한 프로 구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감독으로서 그거를 함께 이루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현실과는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 또한 처음이었기 때문에 배워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도 수정할 것도 있었고 또 변화를 줄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변화의 어떤 시도들이 확실히 눈에 보이게 이제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볼수 있었던 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들이 이제 다양한 전술들을 구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메이션 봤을 때 3, 4, 3, 3, 5, 2, 4, 4, 2, 4, 3, 3, 예, 뭐 4, 2, 3, 2,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선수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전술에 변화를 줬는데 플레이 방식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백으로 전반전을 시작했어요. 후반전에 감독님이 3, 5, 1로 하자면서 변화를 주셨어요. 그거 끝이었어요. 그게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분명히 4백과 3백은 다른데 그 플레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포메이션 변화만 주시고 선수들한테 맡기는 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 전부터 이제 또 저는 이제 어쨌든 다양한 그 나라에서 다양한 감독님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변화됐을 때 선수들한테 좀 뭔가 디테일하게 왜 우리가 4백에서 3백을 전환했을 때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3백 전환했을 때는 어떻게 플레이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바뀌었는지 상대가 4백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뭐 3백인데 5백 내려서 수비를 하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3백으로 풀고 나가면은 상대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바뀌었을 때 어떤 그런 방법과 답을 딱 제시해 주면은 되는데 딱 그것만 돼서 그게 좀 이상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것을 선수한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3백을 전환한 이유는 지금 4백에서 이런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상대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해 나가야 된다. 그 어떤 방식과 거기서 역할들을 딱딱 짚어주는 것이 그게 나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포메이션에 대해서 디테일적으로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두세 가지 전술에 대한 디테일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선수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운동장에서 표현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해서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결과로 이어지면은 그게 저의 능력이 되는 거고, 그게 선수들 경기장 나가서 편하게 해주는 거고, 예,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관중들이 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선수들이 축구를 즐겨야지만 팬들도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팀이 될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디테일이 필요하다. 그 디테일이라는 것은 그 역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 예,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일단 저는 그 감독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다른 걸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다른 시도를 하면서 그런 결과를 내는 게 되게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뭐 풀백을 미드필더 역할을 시킨 것은 공격수를 다섯 명을 두게 해서 전술의 변화를 줬는데, 이제 거기에 그런 변화를 줬을 때 굉장히 다양한 공격들이 나오고, 뭔가 그 다른 포메이션에 비해서 좀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수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술을 구사했는데,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되게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아, 이걸 이렇게 보완을 하면 좋아지는 거라는 것을 한 시즌 동안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 더 그게 확실히 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 것인데, 뭐 그런 시도를 하면서 그래도 나름 우리가 원하는 승격을 하지 못했지만, 예, 어떤 결과를 낼수 있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통해서 어떤 배웠던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도할 텐데, 감독이 젊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도를 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려고 여기 왔기 때문에 경남이 어떤 그런 특징을 입혀서 경남이 경남만의 특징 있는 축구를 하는 거를 감독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팀이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게 감독으로서의 목표가 있고, 왜 선수들도 이적을 할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뭐 연봉, 뭐 그다음에 팀의 어떤 뭐 역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팀의 분위기, 감독님의 성향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경기 뛰고, 그다음에 훈련이나 경기가 정말 재미있고, 그다음에 진짜 축구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모인 이런 팀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많은 선수들이 우리 팀을 선호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성적도 생각하지만 그런 거를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들어가! 괜찮을까? 우리냐 우리냐 따라들어가! 네, 굉장히 순탄하게 잘 시작을 해서 잘 끝날 걸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냥 제가 그 롤러코스터를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처음 탔었거든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탔어요. 네, 올해 두 번째 탄 느낌? 네, 굉장히 정말 다이나믹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힘든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팬분들이 원하시는 승격은 못해서 굉장히 감독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꼭 그런 뭐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승격을 하고 또 우리가 강등 왔다 갔다 하는 팀이 되는 거는 바람직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승격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고 또 팀을 만들어서 올라가야지만 그 이상의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년에는 훨씬 우리 팬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우리도 정말 뭐한 5연승 가고 항상 이기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 팀이 될수 있도록. 일단은 항상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마음을 좀 전하지 못한 할수 있는 분위기가 어떤 환경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우리가 보여줄 축구는 올해 정말 하려고 했던 굉장히 어설펐던 그런 2, 3호와 4, 2, 2, 2를 완벽하게 보여줘서 경남이 이런 팀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